안녕하세요. 수암벚꽃청 박물관 관장입니다. 저희 박물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곳이 이곳이고요. 여기가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는 정카타 작품 전시장인데요. 고물로 조형물 만드는 분야를 정카타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작품이 저 뒤에까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를 다 보신 다음에 이리로 오시면 동물 먹이를 드립니다. 먹이를 가지고 300년 된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곤충 박물관 2층과 1층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곤충 표본이 가장 많은 박물관으로 먹이를 주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밧줄놀이가 있는데 쉬운 것보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요. 마지막에 골든벨을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이용 짐라인이 있거든요. 총 길이는 약 한 30m 정도 되고요. 가운데서 아이를 태우고 안전벨트 채운 다음에 당겨서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박물관 관람과 체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작새를 만든 건데요. 무엇으로 만드는지가 이제 그 정카타 작품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볼트 끼울 때 쓰는 와샤로다가 이렇게 이제 꼬리를 만들었고 연결한 건 젓가락입니다. 요거는 이제 포크랜 발톱이죠. 그 밑에 철근, 베어링 케이스 이런 걸 이용해서 공작새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정카타 작품인데요. 그 잉어의 저 비늘은 이렇게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젓가락, 베어링 케이스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잉어를 만든 겁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그 사막인데요. 이거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젓가락을 이용했고요. 이건 베어링입니다. 이거 철근. 그리고 요건 이제 트랙터 로타를 치는 그 날이고요. 포크랜 발톱 두 개를 붙여서 몸통을 만들었고요. 사마귀는 그 숲속에 제일 가는 그 사냥꾼이죠. 그래서 사마귀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천상감은 요건 이제 그 벽에는 그 기계에 그 체인을 가지고 이렇게 천상감 비늘을 만들었고요. 이건 기아, 이렇게 볼 베어링의 볼, 그리고 뭐 트랙터 그 로타리나 이런 걸 고무를 이용해서 천상감을 표현을 했습니다.